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병과 꽃을 길게 두 송이를 꽂아서 꽃병과 풍선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가, 12인치 라운드 풍선 1개, 그리고 이제 꽃을 할거260 풍선 2개, 줄기, 그리고 이제 사각고개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줄 만한 이런 거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려줄 색상, 요거는 이제 반 개씩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남은 게 있으면 뭐 요렇게 반 정도, 요건 이제 저는 잘라서 사용을 할 거고요. 반 정도 필요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풍선이, 라운드 풍선이 그림이 있는 걸로 하면 더 좋고요. 없다면은 이제 여기다 그려서 좀 무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에 이제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잘서 있으니까 이렇게 100원짜리나 뭐 바둑알이나 이런 거 하나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 라운드 풍선 크게 불어줍니다. 일단은. 자, 크게 불었다가 꾹꾹 눌러주고 바람을 빼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이제 꽃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의 그 사이즈, 그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꼭지 쪽으로 묶어줍니다. 꼭지 쪽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각꼬기 하듯이 표주박처럼 쭉, 쭉 밀어주죠. 쭉.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묶어줄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를 넣고 여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묶을 걸로 돌려서 묶어주죠.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하나 동전을 껴놓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자, 이제 꽃을 만들어 보죠. 260. 15cm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한이 정도,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서. 한번 꼭 눌러주고. 5cm 방울 하나. 자, 같은 사이즈 하나 더 만들어서 두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요 안으로 꼭지를 넣어서 풀리지 않게. 자, 같은 사이즈로 또두개 만들어서 묶어주고, 또 한번 꾹 눌러주고, 같은 사이즈로 묶어주고 세개 했고요. 네 개. 여섯 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여섯 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나머지는 잘라내줍니다. 자, 잘라내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자,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5cm 방울 묶어주고 이런 거 6개, 총 6개가 되게 3개 6개 하고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잘라내줍니다. 자, 꽃을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줄기. 줄기 끝까지 불어줍니다. 바람 좀 칙칙 빼고 묶어준 다음에 3cm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꼬집어꼬기 그런 다음에 여기 꽃에다가 끼워줍니다. 꽃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에 이제 3cm 방울 하나 만들고 2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꼬집어꼬기 자, 이렇게 이제 꽃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3cm 방울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여기도 3cm 방울 하나 만들고 2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집 이렇게 꼬집어꼬기.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맞추죠. 요 정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방울을 만들어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이렇게. 꽃은 이제 앞으로 오게 하고요. 이렇게. 여기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을 여기에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이렇게 불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 같이 잡고 돌려줍니다. 여기도 한 2cm 방울, 이쪽도 한 2cm 방울. 자,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서
돌려주고요. 돌린 다음에는 항상 이 안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풀리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자, 여기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방울 하나 만들어서 묶어준 다음에 한번 통과. 통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하얀색 한번 더 합니다. 한 단 더 세 번 올리죠. 세 단을. 자. 방울 하나 만들고 돌려준 다음에 이 안으로 한번 통과해서 튀기지 않게 요거는 잘라내주기. 꼭지는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세 개를 다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을 보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냥 밋밋하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요번 하트는 좀 크게. 그려서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죠.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그려서 그냥 해줬고요. 자, 요 꽃들도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요것들 잘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꽃병과 꽃, 긴 꽃 두 개 이렇게 해도 깔끔하니 이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